저는 또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에도 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이 장애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수식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통신에 장애가 있습니다. 아니면 서비스에 장애가 있습니다.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 장애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네. 이 장애라는 단어에 플러스 사람 인자를 붙여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. 부정적이구나.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단어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말하면서 언어의 지배를 받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세요. 아 그러면은 장애인 말고 다른 대체할 단어가 뭐가 있냐? 그럼 사실 저도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뭔가 학교 다닐 때도 뭔가 장애라는 말은 뭔가 좀 놀리거나 약간 뭔가 이럴 때 뭔가 좀 사용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. 예. 맞아, 그냥 쉽게 막 결정장애 이런 말도 그냥 쉽게 쓰잖아요. 맞아, 그것도 그래. 그렇죠, 맞아. 그러니까 결정장애도 있네. 그치, 그럼.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,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느낌이 나게 특별히 우리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안 나게끔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쵸. 좀 그런 의미였습니다.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시선처럼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이렇게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여기서 딱 이 사례를 딱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. 제가 이제 친구랑 기차표를 사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제 기차표를 사러 갔습니다. 근데 여기 기차표를 판매하시는 분은 저를 보지 않고요. 서 있는 제 친구를 봐요. 그리고 제 친구랑 대화를 해요. 제가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. 그럼 제가 카드도 나한테 있고 내가 사야 되는데 이분은 제 친구를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. 독립적으로 안 생각을 안 하는구나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집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. 약간 살짝 오버보태서 물이 막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순식간에 암전이 되고 안방에 있었던 물이 거실까지 차올랐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으니까 119에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소를 말하면서 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요. 지금 빨리 와주세요. 그런데 그 구급대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? 뭐라고 했어요? 아 그러면 옆에 좀 부모님 좀 바꿔주시겠어요? 이게 다 불편한 게 아닌데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애의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각장애 될 수도 있고 시각장애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애의 종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장애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어감 때문에 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담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겠죠.